네, 도시화 경제 플러스입니다. 아, 요즘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죠? 특히나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노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창업에 대해서도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첫 창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비용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상혁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카페 관련돼서 창업의 그 비용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제 종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권도 지금 좀 살아나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네. 외국인들도 많아졌고 유동인구도 많이 증가하는 게 네. 눈으로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카페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도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는 그런 뭐 숫자들이 좀 움직임들이 보입니까? 네,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높은 수준을 네. 유지하고 있고요. 하루 1인 커피 소비량이 그 평균 2.5잔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평균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소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종료 분위기를 타고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창업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면은 코로나가 좀 종료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비대면이었는데 대면을 하다 보면 그렇죠. 역시나 차 한잔 하자, 예. 커피 한잔 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근데 카페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라면 결국은 그 창업 비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텐데, 또 요즘 만만치 않은 것들이 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뭐 홍보비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창업 비용이 상당 부분 증가했을 것 같은데, 뭐 대략 네. 얼마 정도 카페 창업하는 데 들어가나요? 네, 일단 업계를 취합해서 대략적인 비용을 추산해 봤고요. 보통 10평 내외의 작은 규모 카페를 오픈하는 데는 그 초기 비용이 최소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부 항목을 보시면 가맹비, 교육비, 홍보비, 뭐 간판 비용, 인테리어 비용, 기기 및 기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7천만 원 안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상가 점포의 보증금이나 월세 그리고 권리금은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게 되면 총 1억 원 내의 비용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또 권리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장사가 잘 될 만한 핫플레이스 상권에 오픈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천차만별이라고 하면 어떤 곳은 오른 곳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곳은 뭐 장사가 안 되면 또 그만큼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뭐 권리금이 좀 많이 오른 그런 추세예요? 그렇죠. 일단 코로나 당시에 네. 뭐 무권리에 가까웠던 상가들도 지금 권리금이 대부분 살아난 분위기고요.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성수동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카페가 들어설 만한 1층 상가, 그리고 전용 면적 20평 내외로 봤을 때 권리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고요. 올해 거래된 사례 중에는 최근 그 3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계약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3억 원이라는 그 권리금 만만치 않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 코로나 때만 해도 무권리 상가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3억이라는 네. 권리금들이 높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정말 뭐 그런 뭐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예, 뭐 특수한 사례기는 한데 네. 이 상가 점포의 경우에는 워낙 주목을 받는 입지긴 했습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로 유명한 무신사 아시죠? 네. 예, 그 무신사가 신사옥을 건설 중인 현장이 네. 있는데 바로 그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로서 일단 주목도가 높았고요. 지도 한번 보시면 그 파란색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무신사 신사옥인데요. 네. 예, 지금은 한창 공사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앞에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1층 상가가 네. 올해 2억 원 후반대 거의 3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예, 권리금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대는 유동인구가 몰리는 핫플레이스이긴 하지만 그 젊은 세대 패션을 주도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렇죠. 브랜드인 무신사가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 권리금 형성하는데 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적지 않은 자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카페 창업할 때 좀 주의할 점들을 있으면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창업 자체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부분 인생의 뭐 제2막이라고 할 수 있을 네. 만큼 많은 부분을 걸고 시작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실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제 분야인 그 부동산 네. 쪽에서 선택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들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창업할 카페의 수요층 그리고 판매할 메뉴에 적합한 그런 점포 위치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입지의 점포를 고르려면 권리금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 권리금 액수가 반드시 뭐 장사가 잘 되는 확률과 비례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많은 중개업소를 돌아다니시고 또 발품을 파셔서 좋은 입지의 점포를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그 경쟁 포화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한끗 다른 감각의 아이디어 가지고도 충분히 승산을 잇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칸막이가 잘된 인테리어의 카페 뭐 이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 트렌드는 그 좌석 간의 단절이 거의 없거나 그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는 그런 개방형 인테리어가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카페 창업하는데 커피 맛도 중요하고 또 얼마나 뭐 서비스도 중요한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이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관점으로도 또 접근을 해야 얼마큼 적정한 권리금도 찾을 수 있고 또 인테리어라든지 그 공간과의 이동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내용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카페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상혁 센터장님한테 연락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 나가니까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카페 창업에 대한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페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카페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주신 이상혁 센터장님하고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